야, 다음이 어떠냐? 어떤 것 같아? 일단 절 보면서 웃는 게 좀 꺼릿꺼릿합니다. 비웃는데 강의실에서도 그렇고 특히 술 먹고 나서 대방송할 때 아, 그때 좀 별로였어요. 아까 절을 마치 다 아는 것만 키가 뭔데 안 된다니까. 근데 당연히 그런다니까. 에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다원이가 시원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원이가 안 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시원이 자전거를 집 앞에다 가져다 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신입니다. 시원이가 자신의 과거를 다 들켰어요. 지금까지 잘 숨기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좋아해주는 다원이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이는 저를 위해서 해주는 행동들이 고마워서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렇게 팔이 길어가지고 맨날 긴 팔 운동을 해요. 아, 야, 팔 길다. 길긴 길지. 야, 다 길다, 너. 매달려봐라. 매달려봤다. 그래, 한번 당기봐라. 당기본다. 캬, 잘하네. 열 좀 난다, 열 좀 나. 몸이 가려워. 응? 날라가고 읽었어. 따비 몸에 확실히 열이 나네. 딱 지금 조심해야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아, 이거 추워서 열내는 건데 여기 진짜 추워요 지금. 또 이제 혀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입이 또 얼면 안 돼. 어때? 어? 나 어때? 전기인형 같지 않아? 여기 트로트만 딱 틀면 딱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 춥습니다. 자동적으로 공손하게 말도 안 나오고 공손하게 지금 손을 모으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어디 나서 따뜻하네. 만나고 붙이겠을 거냐고. 저희 감독님께서는 저희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에 취미가 있으세요? 뒷모습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시나요? 도망가도 좋아. 시원해서 집에서 자려고 짐 챙겨 나왔어요. 옷이나 이건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랑 사진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시원의 깨발랄한 여동생 차시영 역을 연기한 배우 문혜인입니다. 꽃이 피는 예쁜 계절이 담긴 예쁜 마음이 담긴 블루밍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영이, 시원이 엄마 김선화입니다. 둘이 굉장히 달라요. 시영이는 굉장히 당차게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고 시원이는 예뻐요. 하는 짓이 다 예뻐요. 굉장히 싱그러운 얘기예요. 싱그러운 사랑 얘기? 산뜻하고 기분 좋게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 사진기만 앞에 딱 보면은 구도요. 전체 지딩? 그때도 이제 끝나고 시원이랑 같이 사진 찍는데 이러고 싶어요 진짜. 내가 한 20년 붙어 있었던 거 같아. 마카스 젤리 주고 싶겠다 너.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좀 주고 싶지 않니? 아들. 이게 마침 딱 네 개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 줘서. 뭐 시영이가 오니까 다운이가 뭐 도와주려 했겠죠? 이제 다운이는 어쨌든 예의가 바른 친구니까 엄마를 따라가는 거. 아, 이거를 풀다가요?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아, 가면? 네. 단란한 가정이네요. 되게 부럽네요. 다훈아, 우리 집 오니까 어때? 부러워. 단란해? 우리 집은 싸늘하거든. 여기 굉장히 따뜻해. 아니, 시험 가지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